우선 프리퍼레이션 파일을 준비해서 뒷면을 이용해 네일 표면을 쓱쓱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레이저를 큐티클 라인에 바르고 잘 흡수시켜줍니다. 루비 푸셔를 준비해서 왼쪽부터 사이드를 살살 긁어주세요. 반대쪽도 긁어주시고요. 큐티클은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균형 있게 밀어 올리고 큐티클 밑에 루비 푸셔를 살짝 넣어서 동글동글 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은 피부인 루즈 스킨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세게 작업하면 네일바디에 스크래치가 남으니까 주의해서 살살 작업해주세요. 제거가 다 되었으면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적셔서 네일 표면을 깨끗하게 잘 닦아주세요. 아래쪽도 잊지 말고 꼭 닦아주시고요. 베이스젤은 아래쪽 3분의 1을 먼저 바르고 솔로 콕콕 찍어서 손톱 끝부분 프리엣지에 커버해주세요. 그리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면서 바른 뒤 큐티클 라인은 붓을 살짝 눌러서 다가가주세요. 붓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고 전체적으로 쓸어내려주시면 됩니다. 엘리드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해주세요. 글리터 아트를 하기 위해 탑젤을 준비해서 조금 덜어주고 그 위에 가루 글리터를 톡톡 털어주세요. 우드 스틱이나 이쑤시개를 준비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메이크리지 글리터용 붓을 준비해서 키친타올에 클리너를 닦아주고 글리터를 살짝 찍은 뒤 손톱 표면에 펴발라줍니다. 원하는 범위만큼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반 정도를 해볼게요. 손톱 끝을 쭉 채워서 발라주시고 글리터가 없는 붓 뒷면으로 경계선을 살살 쓸어주고 글리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다시 붓을 돌려서 토닥토닥 다독여주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쉽게 완성됩니다. 중지하는 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자연스러운 원톤 글리터 그라데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실 분들은 여기에 탑젤을 바르고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저는 원형 글리터를 붙여보려고 해요. 탑젤을 표면에 얇게 한번 발라주시고요. 글리터는 덜어서 살짝 퍼뜨려주세요. 그래야 겹쳐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손톱 표면을 꾹꾹이로 찍은 뒤 글리터를 찍어주면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글리터를 올려주고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그러면 글리터가 이렇게 잘 고정됩니다. 탑젤은 베이스젤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아래쪽 3분의 1을 먼저 바르고 3분의 2 지점까지 올라오면서 발라준 뒤 붓을 눌러서 큐티클 라인에 다가가며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쓸어서 표면을 고르게 하고 프리엣지를 마지막으로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LED 램프 기준 15초, UV 램프 기준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미경화제를 닦아주면 완성입니다. 화장솜에 클리너를 적셔서 손톱에 올리고 사이드를 잡아서 아래로 쭉 닦아내린 뒤 그대로 접어서 중앙을 닦고 프리엣지까지 닦아주세요.